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스페셜 안보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얼른 연락주세요. 보험왕 어머니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연락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저께도 역시 거의 12시 1시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지금 아침 일찍 또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어저께 새벽 1시에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했더니 뭐 이 시간까지 안 자세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불꽃 남자입니다. 뭐 1시 2시까지 저는 일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1시에 통화하고 바로 가입을 시켰는데요. 아 일단은 그 스페셜 안보험 제가 스페셜 안보험 최근에 주구장창 계속 일주일 동안만 이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 제가 영상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하나생명 소속 설계사인지 아나 봐요. 그리고 하나생명밖에 혹시 스페셜 안보험밖에 가입 취급을 안 하냐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프라임에스에 전국에 13,000명 있는 GA 대리점 저 본부장이고요. 또한 자문위원이에요. 그리고 뭐 생명보험, 그 손해보험 합사해서 한 30개 정도 지금 예,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 올린 게 이 상품이 정말 가성비 대비 너무 좋아서 제가 올린 거고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6시까지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스페셜 안보험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 이후로 스페셜 안보험을 이제 안 올릴까 합니다. 너무 스페셜 안보험만 올렸더니 예, 이거 말고도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치매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주택화재나 운전자보험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나 펫, 뭐 고양이나 강아지보험도 다 취급을 할 때 보험이란 거 단체보험, 뭐 선박, 운송 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스페셜 안보험만 제가 너무 올리다 보니까 예, 너무 이쪽에만 지금 몰두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품인데 너무 좋아서 근데 저도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도 가입을 했어요. 예. 제가 저번에도 뭐 치아보험이나 뭐 몇 가지 실손보험, 뭐 무해지보험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 집 그 보험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왜냐, 상품이 좋은 건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영업은 하지만 저도 또 저희 가족들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보험왕도 지금 막차에 탔고요. 그리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빨리 연락 주시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약 진행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니까요. 물론 금요일까지도 가입은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분주하다 보니까 최소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약간 좀 널널할 때 연락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족들도 다 가입을 했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가입을 하는데 4만에서 5만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도 당연히 40세 기준은 뭐 4만원 정도, 4만 중반, 네, 그렇게 하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000만원씩 그리고 암사망특약 그리고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복합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나중에 배달 통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20년 후에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 그때 뭐 가입 안 하시고 해지하셔도 되니까 저한테 전화 오신 고객층이 40세에서 60세 사이가 많거든요. 20년이면 충분히 보장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요 한 가지 질병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뭐 고혈압, 당뇨 아니면 정말 큰 질병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가입이 안 되세요. 안 되시고 항추보험이라고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유병자 항추보험은 진단비가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보험료는 스페셜 안보험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 아 참, 뭐 5년 이전에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암에 대해서 기왕역자다. 그러면 이것도 스페셜 안보험은 안 되고 항큐 안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항큐 안보험은 일단 스페셜 안보험이랑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유사암이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일반암 5,000까지만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게도 그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스페셜 안보험, 유병자, 항큐 안보험 제가 각각 설계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침인데 벌써부터 이제 목소리가 쉬었네요. 어저께 정말 수많은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예, 목소리가 쉬었는데 일단 금요일까지만이니까 오늘 이후는 제가 영상 이제 스페셜 한번 그만 올릴게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저녁 때는
이제 제가 매월 말다 끝나면 그 다음 달 11월 달 이슈상 제가 영상 올려드리곤 하는데 시간이 없어도 못 올렸어요. 그것도 올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늘 저녁 때 무조건 11월 달 이슈상 제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비 몸도 KB랑 DB랑 매지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수비 플랜도 각 회사마다 장단점, 그리고 치아보험도 감액 없는 치아보험 라이나 생명, 근데 61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이 되는 시니어 치아보험도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신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상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못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죄송하고요. 신상품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 스페셜 안보험 말고도 여러 회사 취급하니까 저 하나생명 이제 설계사가 아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가족도 지금 막차 탔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면 좋은 상품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항상 눌러주시고요. 좋은 정보 항상 남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정말 머리 싸매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들이랑 좀 차별화된 그런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